아, 호날두 소식인데, 이거는 호날두 소식은 따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날두로 검색을 해서, 예. 호날두 유튜브의 개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예. 호날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호날두 때문에 맨체스터가 된 스피드. 호날두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하루 만에 2천만을 찍자 급하게 라이브를 켠 스피드. 하루 만에 2천만.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가 자기를 넘는 건 자기도 너무 행복하지만 하루 만에는 좀 아니지 않냐는 스피드. But why are you not happy? He's your goat. Yes, he is my goat. But damn, that quick. Here he comes! He passed me in one day! Oh my god! Oh. 네. 근데, 뭐, 미스터비스트 채널도 제가 구독해놓고,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다 더빙이 돼가지고 나와서 뭐, 보는데, 미스터비스트 채널에도 지금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예. 가장 공감 많이 받는 댓글이, 야, 미스터비스트 너 좀 있으면 따잇이야. 호날두 유튜브 시작한 거 알지? 긴장 좀 해야 될걸? 미스터비스트? 이런 내용으로 댓글들이, 최근 댓글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호날두는, 네. 유튜브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만, 그 호날두 축구 선수로서 보냈던 그 시간을 보면은 예? 그 30년 정도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호날두의 후광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이거는 예. 호날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구독자서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유튜브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약간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메시야 밥 먹자. 메시야 밥 먹자가 나올 수 있다. 예, 뭐냐? We notice you've been talking a lot. Do you miss it? ¿Te extraña o no? Esa pregunta. ¿Para él o para mí? No, tú a él. Ah, que los dos, ok. El que conteste primero. Sí, yo se lo dije en su momento, era lindo. Lloré mucho con Cristiano. Era una rivalidad linda, sobre todo porque estaba en el Madrid también y bueno, ahora está en un gran equipo también y lo vemos desde España. I was curious because we shared the stage 15 years, yeah. Me and him. I don't know if it's ever happened in football. 스스로도 얘기를 하죠. 축구 역사상 이렇게 15년 동안 함께했던 이런 라이벌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만큼 이 한 세대를 같이 장식했던 예, 이 축구 스타로서의 정말 많은 커리어 업적과 이 인기를 양분하는 이게 15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는지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두 명의 남자가 같은 무대에 이렇게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얘기예요. The same two guys in the same stage all the time. Yeah. So it's not easy, as you know. And of course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e not had a dinner together yet. 그러나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라이벌로 불리면서 매호대전에서,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밥을 함께 먹은 적이 없다. 언젠가는 나는 메시와 같이 밥을 먹기를 바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But I hope in the future
I'm used to play in Spain. We have that battle the last 15 years, which is good. He pushed me and I push him as well. 그래서 지금 호날두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시야 밥 먹자 컨텐츠를 하면은 그 조회수가 어떻게 될까? 저는 예. 그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 앙키모지? 앙자분께 메시 키모티. 아, 감사합니다. 몽골 족구 사장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시도 채널이 있는데 메시는 채널을 유기했어요. 메시도 이제 몇백만 그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있지만 활동을 안 합니다. 뭐 크게 유튜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 뭐 아무튼 진짜 메시야 밥 먹자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축구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이 두 선수. 자, 그리고 이제 호날두 유튜브 첫 게스트 확정. 퍼디난드죠? 퍼디난드. 이 메뉴에서 같이 뛰었던 리오 퍼디난드를 첫 게스트로, 했군요. 현재 지금 구독자가 5천만 명입니다. 미쳤네. 5천만 명이면 지금 가만 있어봐. 저 미스터 비스트가 얼마 전에 3억 구독자를 찍었고, 예,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크리스티아도 호날두는 구독자 5천만 명. 예. 대단하군요, 정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9년 전 오늘 손흥민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30 밀리언 달러? 30 밀리언 달러로 영입을 했다. 이 대한민국 선수는 410경기 164골, 84어시를 기록합니다. 아, 토트넘에 이제 몸을 담근 지가 9년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었다. 이때 한국 사람들은 토트넘에서 잘해서 레알 가자 생각을 많이 했었다. 챔스 준우승 말고 우승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정말 아깝다. 예. 그쵸.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였던 게 돼버렸죠. 가장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예.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 대단한 레전드급 선수인 거는 맞죠. 예,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손흥민 같은 이 선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강인 좀
좀더 뭐 지켜봐야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달 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배달의 민족 돈가스 제육볶음 논란. 뭐만 했다 하면 논란을 만드네요. 돈가스 제육볶음은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인기 메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 돈가스 제육볶음 이 메뉴? 이거 남자들이 못 참는 메뉴인데? 양도 많아 보이는데 두 개에 15,000원이라니 정말 개꿀이구만. 바로 시켜줄게. 사장님 혹시 부산 분이신가? 원래 이렇게 습가서 오나? 돈가스랑 제육이랑 습가졌다. 돈가스 제육볶음 띄어쓰기 없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네. 아, 그러니까 제육볶음에다가 그냥 튀긴 돈가스를 잘라갖고 예, 줬네요. 이거는 사진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예, 이거는 사진에 문제가 있다. 따로따로 있는데 사진에는 예, 이거는 참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그죠?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가끔씩 보면은 진짜 자영업자분들 다 힘들지만 무슨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고 무슨 생각으로 먹을 걸 파는지 막 궁금한 사람들이 또 있긴 해요. 이 빌런들. 예. 장사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이거는 신고감이네요 진짜로. 이건 문제가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T 테일? 아이돌 성범죄는 진짜 극히 드문 사건 사고인데 연예계에서 성범죄? 이거 정말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범죄인데 NCT라는 그룹의 테일이라는 멤버가 성범죄로 피소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피소가 됐다라는 거는 고소가 들어왔다 이거거든요. 그냥 고소가 들어왔다를 피소라 그래요. 그죠? 예. 근데 SM에서 사실 확인 중이다도 아니고 그냥 팀 퇴출을 결정지었다라는 거는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관계가 나오고 나서도 퇴출이 되어도 나쁘지 않을 텐데 뭔가 좀 더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SM에서 보겠습니다. NCT의 테일. 예. 성범죄로 피소가 됐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전 처음 보지만 NCT는 그래도 알아요. 예, SM 소속에 그 잘생겨가지고 엄청 바이럴 데뷔 초에 바이럴 엄청 됐었던 그 태용이라는 친구가 NCT 있지 않나요? 태용. 태용. 그죠? 맞죠? 맞잖아. 태용. 아하, 지금 그러면은 저 NCT 테일이 지금 아직 있거든요. 예, 이제 이 프로필 사실 테일이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피소만으로도 SM에서 내뱉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성범죄 연루가 돼 있어서 팀에서 퇴출됐다.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SM 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이 인지가 되었다. 아, 이거는 거의 뭐 SM 내부에서는 나중에 또 정확한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SM에서는 이거 안고 가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봐요. 뭔가 확실히 혐의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겠죠. 보통은 안고 가죠. 보통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안고 가고 소속사 연예인을 지키기에 들어가요.
대형 기획사는 더욱더, 왜냐, 투자된 돈도 회수를 해야 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고 또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해당 그 소속 아티스트 관리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피소만으로도, 피소만으로 이렇게 내뱉어 뱉어내진 않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예, 같이 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손절을 친 건데, 회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죠. SM은 이어서 현재 테일은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성범죄에 연루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SM이 입을 다물었군요. 어차피 기자들 통해서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식 내용입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습니다.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뭐 유죄 판결이 확실하겠는데요? 유죄 판결이 확실할 것 같아. 뭔 짓거리를 저질렀을까요? 어? 뭔 짓거리를 저질렀을까요? 도당체 이해가 안 가는구만. 아하. 내일쯤 되면은 나오겠죠? 기자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NCT면은 꽤나 지금 그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 그룹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칸의 소식을 다루는 게 맞을까요? 뭐 칸의 소식을 다루는 게 맞을까? 명예 한국인이라고.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자면, 카네라는 이 힙합 아티스트, 예. 그니까 좀 힙합 쪽에서는 정말 그, 한 3대장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뭔가 이 판을 주도하고 이 문화 자체를 어떤 뭐, 그, 대격변을 가져온 뭐 그 정도 급의 엄청난 예, 힙합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트죠, 고트. 뭐 그 정도의 아티스트인데, 이 뭐 리스닝 파티인가? 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했었대요. 저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발매했던 몇십 곡, 그 100곡에 가까운 그 곡들을 팬들이랑 같이 듣고 하는 걸 리스닝 뭐라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리스닝 콘서트? 직접 라이브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근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데, 또 여러 일들도 있었고요. 예, 불미스러운 일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초한 그런 뭐
좀 이슈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호불호가 명확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음악적으로만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뭐 엄청난 그런 고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리스닝 이 컨텐츠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거의 다 자기가 냈던 모든 곡들을 한 80%가량 예 불러줬다 그래요. 라이브로. 근데 거기에 이 리스닝 이 컨텐츠를 즐길 때 티켓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더래요. 근데 지금 노래 한 곡 한 곡 다 들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소 그 콘서트를 열었을 때 그런 그 손익분기점 이런 걸 다 본다면 한 곡당 한 1,000원 정도로 즐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혜자급의 콘서트를 맛봤다. 그것도 카니가 라이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뜬금없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 그래요. 별로 잘 평소에 하진 않는 행동인데. 뭐 그런 일로 굉장히 좀 저 이슈가 됐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고기를 소고기를 뭐 80만 원어치 먹었대요. 예. 근데 돈을 내지 않았다. 돈을 안 낸 게 아니라 평소 힙합을 좋아하던 식당 대표가 카니가 우리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어? 미쳤다. 이거 말 안 된다. 돈 안 받겠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우리 가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돈 받지 않겠습니다. 예. 뭔 소리예요? 돈 내야죠. 아니, 당신이 내 팬이건 이걸 떠나서 나는 정확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웃으면서 그냥 헤어지고, 식당 대표분은 돈을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예, 이렇게 얻어먹게 된 거죠.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뭐, 힙합 팬들은 굉장히 또 좋아할 만한 인물이니까, 예. 그리고 뭐, 블루베리 주스에 진심이다. 주시라는 매장을 자주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카니의 수행 및 가드들이 이렇게 비행기 연장에서 머무는 건 처음 봤다고. 원래 이렇게, 다시 이제 입국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켰다고.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 친절함을 좋아한다. 그리고 포시즌 호텔 직원들의 친절함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디다스랑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디다스의 카니가 이 아디다스가 그렇게 좀 뭔가 좀 불경기가 있었을 때 카니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내놓은 신발이 있었죠. 예, 이지부스트라는 그 신발.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이 있었죠. 그 카니랑 같이 작업한 건데 예, 나중에 카니가 좀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굉장히 좀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될 만한 카니급이 아니었다면 이런 발언을 했을 시 이 해당 아티스트는 완전히 그냥 캔슬 컬처 될 수 있을 그냥 말 그대로 경력이 단절돼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도 좀 있는 편이에요, 카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만큼 이 사람이 본업만큼은 말도 안 되게 잘한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그 공항에서 들어올 때 카니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카니의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 예,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누군가가 카니에랑 아디다스의 어떤 브라를 가지고 fuck Adidas, fuck Adidas, 카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너 뭐라 그랬어? fuck Adidas? 어? 너 좀 뭘 좀 아는구나. 어 마음에 드는데? 어 너의 응원 방식 마음에 들어. 오케이 사진 찍고 뭐 사인 해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의 그 리스닝 컨텐츠를 할 때 그렇게 많은 팬들이 와 있는 와중에 야 한국인들 한국 팬들 반가워. 야 다들 나 따라해봐. 에? 나 한 따라해봐. 어? Say fuck Adidas, fuck Adidas 해가지고 이제 그 관중들이 또 fuck Adidas를 외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디다스랑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아디다스는 손절한 상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 손절할 거면 이지부스트도 팔지 말아야지. 어,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이 나올 때 나의 지대한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 콩고물 빼먹을 거는 알맹이는 소갈머리는 그대로 빼먹고 내가 조금 흔들리고 내 입지가 흔들리니까 나를 손절해? 시발, fuck 아디다스 이러면서 굉장히 아디다스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카니에 그걸 긁어준 한국 팬.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예, 그런, 뭐, 열창도 하고, 뭐, 그랬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함축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예. 마치 뭐, 미국 헐리우드 소식 전해주는 유튜버 같네. 예. 대충 뭐, 이렇구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 뭐 어떤 말을 똑바로 하라는 거야? 예. 뭔 소리야? 만화 7이. 이지부스트가 이제 한물 갔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는? 한정 하신 것 같은데. 말을 횡설수설하지 말고. 뭔 말이야? 예. 내가 뭐 잘못 전달했어요? 내용을? 어. 미안, 술 마심. 아, 씨발, 알코올 중독자 같은 새끼야. 방송 쳐보고 있는 게 너무 역겹네. 저런 새끼랑 소통하면 내가 막 깎여나가. 어. 병먹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대는 거야? 씨발 난 내가 뭐 실수한 줄 알았네. 병신 같은 새끼. 뒤질래 너? 어? 술 처먹었으면 좀 처자. 이 민폐덩어리 새끼야. 왜 자꾸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인터넷에서라도 설파하려고 하지? 아, 저 차버리고 싶네. 별 개 그지 같은 새끼들 인터넷 방송 보니까 짜증이 난다 이거야. 어? 외톨이 새끼들이 난 너무 싫어. 방송이 어렵네.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그냥 그 사회성만 있어도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인데 어 저렇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아유 씨발 그지 같은 새끼. 아우 지겨워. 넘어가겠습니다. 아, 전 제가 뭐 실수한 줄 알고, 예. 잘못 전달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 고영욱. 예. 라이프야, 너 저기 뭐야, 방송 보고 왔지? 네. 어, 썸네일 얘기 다 듣고 했지? 예. 어. 자, 고영욱. 고영욱 유튜브 폐쇄 2 신청. 어, 고영욱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과자들도 방송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뭐, 정치인, 뭐, 연예인들, 다 잊혀지고, 활동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가, 어, 좀,
안 좋게 낙인 찍혀서 내가 지금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건드려가지고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을 하면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 뭐 이경영 배우도 있을 것이고 뭐 가수 이수도 있죠. 예. 근데 미성년자 근데 엄연히 고영욱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들은 이제 성매매를 한 거죠. 예. 그 원조 교제를 했던 거죠. 어. 그 외에도 좀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은 그분들 정도만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미성년자 이 성매매를 한 것이죠. 그들의 이제 죄는. 근데 고영욱은 그 아예 그냥 미성년자를 기억했죠. 예. 기억죄죠. 대상은 미성년자지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상은 미성년자지만 그 죄의 이 엄중함은 상당히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채팅창에 로이블님께서 기억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는데 왜 아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폭행. 기억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채팅창에 나 미친놈들 이렇게 많냐. 방송 쉬다 오니까 저런 채팅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병먹금 하고 싶은데 이런 씨발 병신 같은 새끼 자꾸 들어와가지고 기억까진 아닌데 삽입도 했나? 지가 잘 모르는데 씨발놈이 뭘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 뭐 실드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별 미친 취객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방송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자꾸 깎여나가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씨발, 방송을 좀 너무 쉬다 와서 그런가? 미쳐버리겠네, 저렇게 막, 맞물리지 못하고 막 자꾸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새끼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블랙을 좀 해야겠죠? 예. 자. 우리가 봅시다. 이게 그 저 좀 이해력 딸리는 사람들 성지고 출신이 이해력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이게 성추행은 그러니까 이게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잖아요. 성희롱은 뭐냐? 말로 그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숙이 오늘 몸매가 죽이는데? 미숙이 오늘 뭐 빤스 다 보이겠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 좋아. 이게 성희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성추행은 더 나아가서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미숙임의 뒤에 다가가서 이 허리가 잘록하네. 미숙임 아주 뭐 그냥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죽인다. 함석에 만지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죠. 성폭행은 무엇이냐? 성폭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성기를 삽입했을 시 그거를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임. 그러니까 그만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소신 발언인데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멍청한 새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입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이걸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런 아까 강퇴당한 로얄 같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인터넷 세대가 자꾸 내용이랑 본문의 내용과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방송이. 저런 새끼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르겠어요. 좀 인터넷 세대가 나오고 나서 이 사이버 정크 덩어리를 처먹는 이 고름내 새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성추행은 무엇이고 성폭행은 무엇이고 뭔가 그 구분감도 없고 뭐 그냥 대갈박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예, 무식한 새끼들이 너무 많다. 성직어 출신이 무식함을 논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과정 그것과는 사회적인 지능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최종 학력도 굉장히 낮은 그런 고졸딸이지만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많아요. 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튼 자 넘어가서 이 미성년자 성폭행이죠. 고영욱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랑 조금 궤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영욱의 입장은 그거예요. 예. 아니 추악한 범죄 저지른 게 나뿐이냐. 나는 이미 죗값을 받고 나왔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내가 뭐 방송에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내가 내 일상도 알리고 뭐 팬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난 내 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영상 활동을 하고자 함인데 이거를 구글에서 막는다? 이거 씨발 존나 차별 아니요? 이거예요. 일전에 그 페이스북이었나요? 페이스북인가? 아무튼 다 SNS 활동을 재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근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이 미성년자 관련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저희 자사 SNS를 쓸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요. 예. 저커버그죠? 저커버그가 아마 그 저 인스타그램도 저커버그 메타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저커버그가 그렇게 운영 방침을 내세운 거기 때문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이 구글 산하의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예. 성범죄자는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영욱 입장에서는 아니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뭐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구글 씨발놈들아 이거예요 지금. 응?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구글 측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래요. 예. 구글 측에 고 씨는 2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자신이 열었던 고영욱에 대한 삭제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리고 삭제 채널 삭제에 대한 유튜브 측으로부터 폐쇄 사유를 고지받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채널이 삭제가 됐으니까 그거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고영욱에게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그거는 그냥 관심이죠. 관심.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은 결국은 관심뿐. 예. 남의 관심뿐이에요. 예. 남의 관심뿐. 관심을 받지 못하면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니까, 스스로도 고영욱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예. 그 네임 밸류에 대해서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지만, 그 저점, 그 밑바닥, 그 심연을 다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으로서 뭔가를 아직까지 해보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은 나의 이름에 대한 고영욱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인지도만 보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인지도만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영욱으로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룰라의 고영욱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삶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좀 뭔가 이 사람이 제 1의 존재가 있고 제 2의 존재가 있잖아요. 저도 제 1의 존재가 윤태훈이고 제 2의 존재가 노래하는 코트지만 제 1의 존재로서 돌아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바닥을 찍고 혼자서 치과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사회로서 사회에 나갈 어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하게 늙고 있는 본인을 굉장히 좀 측은지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도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성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냥 그동안에 출소하고 나서 고영욱에게 주어진 그 꽤나 긴 시간 동안 고영욱은 결국 이거였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다음 챕터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자숙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길은 이것뿐이다. 사람들이 관심 받고 무언가 한다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혼자서 보내는 시간, 혼자서 사색에 잠기는 골방에서 보내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싸움 속에서 고영욱은 무엇을 얻어냈느냐?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 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저였다면 우리나라를 떴을 것 같아요. 그냥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리셋. 그러니까 서버를 옮길 것 같아. 대한민국 서버에서는 정말 추악한 범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다시 갱생의 여지조차도 없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그리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네랑은 좀 다른 경우지만 카네처럼 그런 뭔가 본업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느냐? 글쎄요. 예능을 했을 때도 그런 포지션은 많이 있었죠. 고영욱 같은 포지션. 뭔가 고영욱이 지금 이제 범죄자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에게는 뭐 천명훈 씨나 너무나도 좋은 예능의 감초인 김종민 씨나 이런 좋은 예능의 감초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런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본업적으로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고 능력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고 한 짓도 너무나도 추악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사실상 이제 쉬면서 집에서 치과 생활하면서 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서버를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러한 노력도 전혀 없었고 그저 복귀할 타이밍, 복귀할 각,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복귀할지 이것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정신 연령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최악의 연예인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후로도 뭐 승리도 있고 정준영도 있고 그랬지만은 뭐 걔네들은 걔네들 살길 찾아서 어쨌건 해외로 떠버렸잖아요. 캄보디아로 가고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예 뭐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느끼는 게 없는 것인지 예 언어를 공부할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서버 이전을 안 하고 기어코 남아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더 거부감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예. 신정환이랑 합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신정환 씨도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친 연예인들 뭔가 그 나락간 것으로 이제 죄질을 따져봤을 때 될까요, 과연? 예. 신정환 아저씨도 싫죠, 그거는. 신정환 아저씨한테 좀 굉장히 좀 무례한 제안이죠. 너무 무례한 제안이죠. 예. 유승준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유승준도 물론 우리나라 저버리고 굉장히 좀 예. 그렇게 느끼지만은 아 그래도 고영욱은 진짜 그 심연 아닌가요? 고영욱은 우리가 그 빙하 사진 이렇게 있고 수면 위에 올라 있는 빙하가 있고 그 밑에 엄청 깊은 이 빙하의 뿌리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맨 밑에 있는 심연이 바로 고영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지 않을까. 좀 본인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악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 저 내용 자체가. 구글한테 왜 따질까요? 예. 정가 잘하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예.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감정이라는 것을 좀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 구글은 그렇습니다. 유튜브 서비스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은 즉슨 그러니까 그냥 존재가 해악일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해악일 경우. 예. 존재가 죄질이 좀 심각하죠. 미성년자 3명이었으니까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같은 전력에 범죄를 저질렀다. 전 되려 우리나라니까 이 정도 2년 6개월 정도밖에 못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라서 가능했던 일. 이건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예. 미국은 좀 더 크죠? 미국은 그리고 범죄마다 따로 형량을 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묶어서 가거든요. 거기 이제 약간 가중되는 느낌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피해자 한 명당 한 건에 대한 죄질을 가지고 가요. 예. 굉장히 징벌주의예요. 미국 사회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범죄자들의 복지마저도 괜찮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 다른 삶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